안녕하세요. 저는 NHL 플러스의 김노현 영업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016년부터 스마트한 교구들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시회에 나와 있는 제품은 옥타곤 4D카드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운해를 자극할 때 사용하는 학습 낱말 카드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백과사전 기능들을 한 번에 넣어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어플을 연동해서 휴대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구입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자를 인쇄를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계속 학습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퍼튜니티라는 화성 탐사선도 얼마 전에 운행을 종료를 했는데 책에는 아직도 운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언제 운행이 종료가 됐고 실제로 정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주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 카드 형태인데요.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운해 자극을 하는 낱말 카드에 증강현실 기능을 넣어서 이제 카메라에 어플을 받으신 다음에 카메라에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읽어주고 원숭이한테 바나나 카드를 주면 이제 원숭이가 가서 바나나를 먹는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 원숭이는 영어로 몽키고 바나나를 좋아하는 동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언어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아직 영어가 어려운 애들은 한글을 아니면은 나중에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글로 다시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제 개구리 카드를 주면 한글로 개구리 이렇게 읽어주고 개구리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먹는지 뭐를 먹는지 잘 모르니까 모기 카드를 이렇게 주면 보여주면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는 걸 보여줘요. 이러면 이제 모기가 한 마리씩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동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여기 들어가서 동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말을 관찰을 하면서 말과 관련된 단어를 먼저 익혀볼까요? 읽어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학습적인 내용을 하면서 흥미 유도를 좀 더 시킬 수 있게 퀴즈 모드로 들어가서 방금 배웠던 동물들 이제 이거는 캥거루에 대한 설명이니까 캥거루를 놓으면은 띵동하면서 넘어가고 틀린 동물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권장하는 학습자의 나이는 3살부터이고 관심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분야에 저희 시리즈 제품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데 외출을 이제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동물 시리즈라던가 공룡 시리즈나 우주 시리즈 그런 거를 집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HD 플러스의 김노현 영업팀장이었습니다.